이 책은 판매가 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사시겠다면 10,000원씩은 팔긴 하는데 이걸 사도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사용법을 꼭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권법책을 사서 아무리 봐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해. 뭐 골프 교본을 샀는데 보고 있는다고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필드에 나가서 똑같이 해보고 또 코칭도 받아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접.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언어교육자들, 외국어 배우는 사람들 공통적인 의견이 다 일치되는 게 언어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듣기다. 듣기다로 다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교육도 이제 앞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알파벳부터 배우지 않고요. 이제 듣기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음을 하는데 혀를 내리시고 입모양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 흉내내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셨거나 부모님이 발음이 안 좋거나 또는 화법이 좀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시면 그대로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그래도 공인된 말 잘하고 정확한 발음과 언어를 쓰는 사람이 누구죠? 아나운서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혼나고,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고. 아나운서가 욕을 하면 정말 이상한 거 아세요? 너무 끔찍해요. 정확한 발음과 좋은 목소리로 욕을 하잖아요. 끔찍해요. 후과도요. 저희 아나운서들도 욕을 해요.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평소엔 안 하죠.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 해요. 농담이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늘 그래요. 선배들이 하는 거 또 선배 중에서 잘하는 선배 걸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라고 배웠어요. 뉴스 잘하는 사람이 뉴스 그대로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그래서 MBC, KBS, SBS 뉴스가 비슷해요. 그 방송국마다 그 스타일이 다 있는 거 아세요? MBC 스타일, KBS 스타일이 거기 가서 배우니까 그 선배들 거 따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나운싱을 좀 배워두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아나운서 될 건 아니지만 평소 말할 때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 그게 이게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쇼호스트 학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교재를 만든 거는 이건 아나운서 교재예요. 원래 아나운서 교재로 만들었는데 이걸로 쇼호스트 애들을 가르쳤더니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일반인들을 가르쳤더니 많이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일단 선물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거를 그냥 받아봐야 안 된다. 여기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나타나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그래서 읽어줘요. 그게 다 그래서 다 박혀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한 대목 듣고 한 대목 따라하고 한 대목 듣고 한 대목 따라 하셔야 돼요. 영어 배우듯이. 네. 그런 용도로 쓰는데 이거를 운동과 똑같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8시간을 운동하고 한 달 쉬었다가 8시간 운동해주면 몸이 좋지 않죠. 몸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 스피치 수업도 해야지! 2시간 해! 그리고 꼬잖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 플래너 배운 사람도 얘기했지만 그냥 꾸준하게 일정 기간 내가 하루에 20분씩 한다. 힘들어? 그럼 5분이라도 한다. 아까 그 동영상 봤듯이. 1분은 좀 준비하는데 끝나니까 그래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내가 연습하는 거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하는 걸 녹음해서 내가 들어보면 엄청 괴로워요. 제 목소리가 싫어요. 싫어요. 맞아요. 왜 싫으냐. 이상해요 목소리가. 난 녹음해서 들으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쵸? 네. 이런 사람 없어요. 녹음해서 들으니까 진짜 내 목소리보다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목욕탕에서 노래를 하면 더 잘 돼요. 그게 비밀이 있는데 좋은 소리라 하면 이제 뭐 발음 다른 거 있지만 울림이 좋은 소리를 좋은 소리라고 해요. 우리가 소리가 좋다는 건 이렇게 울림통 그게 공명인데 공명이라는 건 진동이에요. 진동. 그러면 왜 목욕탕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것 같냐면 딱딱하니까
진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는 에코가 들어가죠. 에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다시. 네. 마이크 테스팅. 오케이.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죠. 노래방은? 네. 오늘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에코라는 게 뭐죠? 울리는 거죠. 그래서 에코가 들어가면 뭔가 멋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지 않고도 에코 없이도 울림을 만들 수가 있다. 자체 울림을 만들 수 있다. 공명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냥 듣는 거와 녹음해서 듣는 게 다르냐? 자, 내가 말할 때는요, 이 공명이 공기만 공명되는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진동된 게 들려요. 내가 말하는 게 고막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내 골과 살이 떨리는 소리도 들려. 그러면 진동이라는 게 공기 진동이 빨리 갈까요? 이런 딱딱한 또는 쇠가 진동하는 게 빨리 갈까요? 쇠가 진동. 네, 쇠가 더 빨리 가요. 밀도가 높을수록 빨리 가고 더 많이 진동이 됩니다. 재미난 건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쪽에서 뭐가 누가 말을 하잖아요, 물속에서. 근데요, 양쪽에서 다 울려요. 물은 다 진동하니까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킨스쿠버를 배우면 소리의 방향이 없습니다, 물 안에서는. 여기서 소리나 여기서 똑같습니다. 굳이 귀가 두 개일 필요 없어요, 물고기는. 우린 귀가 두 개 있는 게 뭐예요? 좌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진동이 많이 되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내 소리를. 진짜 내 소리가 아니다. 그 진짜 내 소리는 뭐예요? 녹음된 소리가 남이 듣는 소리예요. 진동이 덜 되는, 공명이 덜 된 소리다. 그러면 좋은 목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공명을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공명을 많이 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입을 크게 벌린다.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한다 그래갖고 오늘 배웠다 그래서 이제 평소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지.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입을 크게 벌리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집에서 책 이 교재를 들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20페이지를 보면 나오죠?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는,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빨리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들, 에, 콩 이러면 안 돼요. 발음을 잘 하려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재미난 발음 한번 해볼게요. 절대로 안 되는 발음 13번 가봅니다. 13번 교재 안 받으시면 안 받으셨어요? 예. 네. 신청하셨죠? 네. 근데 왜 안 받으셨어? 자, 교재 한번 13, 20페이지 13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 아이들 한 곳씩 나눠줘요? 하나만. 예, 예. 같이 봐요. 20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발음. 제가 먼저 시범을 볼게요.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철창살은 외창살이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얘기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도전! 자, 제가 먼저 하고 그 스피드로 하는 거예요.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철창살은 외창살이다.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다. 자, 도전!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철창살은 외창살이다.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철창살은 외창살이다. 도전!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철창살은 외창살이다. 시청 철창살은 쌍창살이다. 자, 우리 아이. 자, 우리 아이 한번 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제가 먼저 할게.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철창살은 외창살이다. 중앙청 철창살은 쌍창살이다. 이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기계체를 하든 뭐 할 때 프로들은 하는데 우리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루만 연습하면 다 해요. 안 해보셔서. 그래서 발음은요,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한 달이면 아나운서처럼 발음하실 수 있어요. 일반인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리만 아시고 자꾸 듣고 따라하면 돼요. 어려운 건 사실은 공명이라든가 어미. 네, 뉴스입니다. 이런 거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튜브 보신 분들 많이 봤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한명숙 총리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굉장히 어려운 발언.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렇게 어미 내리기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하시고 또 QR코드 읽는 거라든가 또 뭐 연습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 만들어놨는데 비공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값을 드릴게요. 문자 주시면 제 주소값만 드리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카톡이나 제 연락처 아시나요? 네. 모으시는 걸 위해서 여기다 적어놓을 테니까 저는 핸드폰이 하나예요. 예, 그 사람들이 여러 개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아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